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 국무총리로 내정됐습니다. 안 내정자는 오늘 후보자 집무실로 첫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후보자 집무실에 마련된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안 후보는 일정과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막하게 답변한 뒤 3층 집무실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김동현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주요 간부들은 안후보자가 출근하자마자 청분의 준비 관련 사항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2일 총리내정자 발표와 함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